충청남도 공주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결핵병원이 건설되어 7월 3일에 개원식을 올렸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폐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데 병든 폐를 끊어내버리는 수술 등 폐에 대한 외과치료를 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병원의 수용 능력은 350명이라고 하며 특히 상해군인 결핵 환자를 많이 수용할 것입니다. 결핵 근면 사업을 추진 중인 대한결핵협회에서는 지난 7월 6일 결핵센터에 낙성식을 가졌습니다. 보건사회부와 세계보건기구의 합동사업으로 이루어진 이 결핵센터는 엑스레이 검진실, 결핵치료실을 비롯한 각종 검사실을 구비하고 있어 앞으로는 종전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에서는 금년부터 집단검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각지에서 운영하던 엑스레이 검진 차량 3대 외에 1962년에 전국 각 극장에서 모금한 돈으로 5대를 새로 제작해서 집단검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보존하는 석굴암 보건공사가 3년 만에 완성되어 장엄한 석굴성이 신라 문화의 정수로서 다시 우리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7월 1일 준공을 기념하는 토암산 기슭에는 수많은 불교 신도가 모여 되찾은 옛 모습 앞에 고개 숙여 합장했습니다. 이번 보건공사는 석굴암의 누수와 조각상계 풍화를 막기 위해서 착수하게 된 것인데 공사에 앞서 전문가들의 신중한 조사를 거쳐 2,200만원의 국가보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우리 대한뉴스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영남과 호남 지방은 계속되는 비로 말미암아 신물은 황폭이 범람하여 교통과 통신이 두절되는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경상남도 진주 지방의 피해 광경입니다. 정부에서는 수해지구 복구공사와 구호활동을 신속히 진전시키고 있는데 이곳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남강 강변에 있는 뚝이 터질 염려가 있어 보강공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수해지구 각 지방에는 무료 진료반이 파견되어 소재민들의 건강을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는 수많은 수재민을 구호하기 위해서 거족적인 국민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연의 횡포를 당해서 우리 서로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과 마음을 합해서 같은 동포의 괴로움을 보살펴줘야 하겠습니다.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7월 25일 억수같이 내린 폭우로 한강물이 위험 수위에 육박한 광경입니다. 한편 한강 주변의 이천동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절제를 해서 이들 재민들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에 있는 우리를 돕고자 일본 적십자사에서는 양국 4만 톤 중 제1차분을 군산항에 보내왔는데 관계당국은 곧 섬남지구 수재민에게 이 구호양국을 보냈습니다. 절제와 구호의 달을 맞아 서울 동덕여자 고등학교 학생 백조그룹 7명은 서울의 번화가에서 손수 구두닦기에 나섰는데 서투른 솜씨나마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을 수재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8월 초 근 일주일 동안 정부 지방에 내린 폭우는 전국 도토에 물난리를 일으키고 순식간에 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한뉴스 카메라맨이 취재한 강원도 춘천댐의 범람 광경인데 화천지방에 내린 200mm의 폭우로 말미암아 화천댐의 수문을 열어놓음으로써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춘천댐도 범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현재 수해대책본부에서 알려진 전국의 피해 상황을 보면 이재민이 2만 2천여 명, 건물 피해가 4,745채, 경작지 침수가 6,882정보, 그 밖에 도처에서 도로, 교량, 철도, 제방 등이 유실 또는 파괴되어 있는데 총 피해액은 3억 6,9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강은 위험 수위를 넘게 됨으로써 용산구 한남동과 이천동 등을 비롯한 한강 주변의 상가와 주택지가 물바다를 이루었으며 긴급 출동된 경찰관들은 구조 작업에 솔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을 비롯한 보천 지구에도 한탄강이 범람, 이 지방 일대의 육로교통은 여러 곳이 투결됐습니다.